나도 이혼하면은 못 나왔지. 그럼 아니 나 이혼하고 노래했잖아. 근데 객석에서 야 장미야 너도 또 이혼하고 나오냐? 이랬다니까 무대에서. 어떻게 얘는 어리지 어머니는 편찮으시지 내가 벌지 않으면 어떡하겠어. 그렇다고 막말로 해서 어디 가서 뭐 장사를 해봤어 내가.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왔어요. 살아야 되니까 나왔지. 살기 위해 돌아온 가혁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전 남편의 빚을 떠안고 지켜낸 양육권 아들 형준 씨 때문이었습니다. 그 빚을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애를 내놔라. 그러니까 형준이 하나 데리고 오는 거 거기에만 이게 맞춰져가지고 다 내가 끌어안고 간다. 그리고 내가 노래를 다시 부르면 되지. 제가 12군데를 뛰었어요. 그때 그 스탠드바가 처음 막 나왔을 때 12군데를 뛰는데 살아야 된다는 그 의지, 빚을 갚고 아이를 키워야 되고 부모 병치다거리를 해야 된다는 이 그 일념 하나만으로 그냥 뛰는 거예요. 그냥 3년의 결혼생활, 33년의 싱글맘 인생, 오직 아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낸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미화 씨 곁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단 한 사람, 든든한 아들이 있습니다. 엄마도 이제 여자구나. 외로우실 때가 있으시겠구나. 누군가가 옆에, 그러니까 동반자가 없다는 게 참 힘드실 수 있겠구나. 근데 이제 또 저도 나이를 먹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곁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죄송하죠. 마음이 좀 안 좋죠. 빈 몸으로 살고 있을 뿐이지 길 따라 헤매다가 긴 세월 내 아들의 엄마로 살았습니다. 그러다 그만 내 엄마의 딸로 살지 못했습니다. 친정 어머니의 임종도 빈소도 지키지 못하고 어린 아들에게 어머니의 장례를 맡겼던 그날은 평생 마르지 않을 눈물입니다. 우리 어머니가 9.11 태어나고 며칠 안 돼 돌아가셨어요. 비행기가 안 떠. 갈 수가 없어. 엄만 돌아가셨는데. 그러니까 임종을 못 볼 수밖에. 뭐 남종이 외딸인데 임종을 못 지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. 평생이 가슴에 남아있어 지금도. 가슴에 엄마 마지막 모습을 못 봤잖아요. 너무 가슴 아프지. 엄마랑 못났으면 가슴 슬프다.